되게 제가 오히려 영어로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좀 약간 어릴 때 좀 얼굴을 만져본다든지 아 좀 아 지겨워 약간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23살 옥세라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혼혈인데 반 키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을 키위라고 불러요. 키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새 키위가 있고요. 먹는 키위가 있고 사람 키위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 한국에 좀 나왔다가 이제 학교 시절을 뉴질랜드에서 보내고 11 때 이제 한국에 편입을 와서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 한국분들이 영어로 말 거는 경우가 많고 저한테 이제 러시아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근데 좀 이게 반대로 한국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한국어로 되게 이제 한국 사람인지 혼혈인지 그거를 모르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길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아가씨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뭐 백화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도 되게 더 지나가는데 붙잡고 많이 물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혼혈인으로 본 건지 외국인으로 본 건지 이게 약간 각자 눈마다 다르신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티 안 나나? 약간 이런 생각 모르나? 모르시나? 오히려 한국어로 어떻게 길 가냐고 저한테 여쭤보셔서 내가 혼혈인인데 외국인인 거 잘 모르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이제 영어로 한국어로 말을 거세요.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뭐 등등등 많이 질문을 하시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관심이나 그런 반복되는 질문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싫다 보니까 되게 제가 오히려 영어로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 식으로 조금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어릴 때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쵸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뭐 많았죠. 되게 어디서 왔냐 좀 약간 어릴 때 좀 얼굴을 만져본다든지 지나가던 아주머니나 아저씨께서 애기야 이러면서 만지신다거나 그런 관심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20몇 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지겨워 약간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어릴 때 사춘기 때는 되게 싫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전학을 간 학교 중에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키위 친구들하고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제가 half Korean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유학생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한국 혼혈인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한국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키위 친구들하고 동시에 어울리면서 이제 한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게 됐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히려 좋은 케이스. 근데 이제 모습만 보면 half Korean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쩌다가 소문이 나게 돼서 이제 동시에 한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저한테 제 뉴질랜드 친구들은 white Asian이라고 이제 white인데 Asian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you're Korean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 말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경은 안 썼는데 그래도 일단 저와 어울렸던 친구들은 저를 뉴질랜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되게 white Asian 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 분들도 저를 약간 이국적, 익소틱하게 보는 것 같아요. 순수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아무래도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약간 쟤는 세라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좀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좀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약간 유하게 넘어갔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 문화도 알고 다 아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약간 나를 약간 이방인으로 보나? 약간 이런 생각 약간은 드는데 나도 너만큼 한국말 하고 한국 대해서 다 아는데 세라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약간 이거는 별로 저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오히려 저한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제 자신이 생소하거든요. 외국인 같다 이 말이 조금 저는 제 자신한테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어 발음이 더 어눌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딕션에 신경 쓰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 쓰는 느낌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뉴질랜드 살 때도 한국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곤란한 부탁을 할 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못 알아듣는 척? 어? 그게 뭐야? 약간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넘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분리할 때 나도 외국인이고 뭐 할 때 나 한국인이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못하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약간 그 혼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떠들었는데 뭔가 혼날 때 언니야 약간 좀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순수한 척은 아닌데 약간 모르니까 약간 모르는 척 했을 때? 약간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고등학생일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혼혈에 대한 편견,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혼혈 친구들이 나온 방송을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보통 보면은 차별을 당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혼혈이라서 다 그 모든 전체가 다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차별을 당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그 다문화 그 다국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혼혈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차별을 당했다, 뭐뭐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제3자분들이 보실 때 그 우리 혼혈 친구들을 좀 낮게 볼까 봐 그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고 혼혈이라도 한국 친구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인터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게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저 실제로 렌즈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도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눈이 렌즈 낀 눈이 아니거든요. 자연 초록인데 혼혈 렌즈라는 렌즈가 나왔다는 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랬기는 했어요. 근데 저게 혼혈 렌즈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쁘게는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좀 예쁘고 좋은 걸로 신비로운 걸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게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히 일단은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혼혈이어서 좋은 점은 언어? 부모님들께서 이제 각 다른 나라 출신이시니까 이 나라의 문화도 알고 저 나라의 문화도 아니까 이 나라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 나라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저 나라도 여행 가고 이 나라도 여행 가고 이런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아는 만큼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 세라가 한국에서 외국인인 척 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